양평고속도로와 관련돼서 경기도의 입장을 좀 여쭙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1,400만 경기도민의 동북권 교통문제를 위한 숙원사업이었고 육번국도 정체 해소를 위해 경기 하남의 양평을 잇는 도로로 추진하셨죠? 그렇습니다. 네네. 2021년 예타와 지금 자료에 보시면 2021년 예타 통과 이후에 2022년 타당성 조사,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등 순조롭게 진행이 됐다가 2023년 5월 국토부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이 발표되면서 노선이 변경되면서 문제가 커졌어요. 그때 눈여겨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두 차례 입장을 발표하긴 했는데 2022년, 2023년 타당성 평가 관계 기관 협의에 참석하셨나요?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는 경기도가 빠졌고요. 네네. 두 번째는 국토부에서 협의 의뢰를 했는데 그때 수정안에 대한 언급이 없이 협의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지 않았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빠져 부르지 있었습니다.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 불렀다기보다는 이제 공문으로 이제 그 거기에 대한 의견을 조회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경기도를 뺐고요. 그 당시에 그 의견을 조회받은 하남시에서는 경기도 의견 들어야 된다는 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경기도는 뺐고요. 두 번째 협의는 아마 23년 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그 수정안을 전혀 언급 없는 협의안을 냈기 때문에 그 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일로 봐서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협의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생각합니다. 변경안이 확정된 후에 원안에 대한 의견은 피력을 했나요?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아까 저 그 의원님 말씀하신 지금 하나씩 좀 따져보겠는데요. 네네. 국토부가 변경을 주장하면서 주거지역 통과를 이유로 민원 문제를 내세운 걸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 경기도는 동의하셨나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양 노선 중에 그 오히려 변경 안쪽이 훨씬 더 문제가 많은 곳으로 제가 저 여러 차례 그 지적을 했습니다. 그 국토부 변경안이 장래 노선축 연장 계획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도 동의를 하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 의원님 그 아마 저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그 원안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도로가 지금 저 그 서울 양양 고속도로고요. 그다음에 이 도로가 지금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입니다. 네. 이 도로는 당연히 최소한 이 두 개의 고속도로와의 접속을 고려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가 이것을 할 적에 그 연장 계획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적에 알면서 했다면 거짓이고 모르면서 했다면 그야말로 중대한 과실입니다. 그 예, 알겠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 장관이 해당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발언을 하면서 국토부가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발표하고 기재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국책 사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자 백지화 선언을 했는데요. 경제부총리를 역임하시기도 했고 현재 경기도지사 입장에서 이 백지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때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경제부총리 때 우리 경제팀에 있는 장관이었다면 저는 대통령께 해임 건의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경기지사로서도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아니 어떻게 장관 말 한마디로 그동안 오랫동안 여러 절차를 정당에 발표해서 온 것을 손바닥 뒤집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희가 그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제가 그 타당성 조사 재조사 문제를 좀 살펴보니까 변경안을 살펴보면 전체 노선의 절반이 변경이 됐고요.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7조와 제19조는 전체 노선의 3분의 1 이상의 변경 등 사업 내용과 규모 등의 중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제49조의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의 경우 15% 이상 증가하는 사업의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재부 장관 역임하신 지사님 보시기에 이 정도로 변경하려면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 기재부 장관하기 전에
저 2차관을 했었는데 2차관이 담당입니다. 재정과의 담당인데 그 경험으로 봤을 적에 지금 노선의 55%가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시정부가 전부 이 확장 또는 그 계획 변경 이런 걸 봐서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그 수정안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다른 노선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현 그 장관님이 어저께 국토부 장관 그 박상호 국토부 장관이 조속히 공사를 재개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기존의 예비타당성 방안과 다른 노선 변경과 관련돼서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국정조사까지 받을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지사님께서는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해인 건의까지 내시겠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까지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사안은 지금 뭐 원안 수정안 또 지난번 그 국토위 그 국정조사에도 매기된 얘기가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이 문제 진척이 안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걸 왜 바꿨는지 누가 바꿨는지 어떤 근거와 절차에서 바뀌었는지 또 최근에 추가된 의혹은 바뀐 것에 그 특정인의 그 땅을 통과하는 그 보상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국토부나 뭐 이번에 뭐 예산이 60억을 내고 뭐 이런저런 저걸 한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밝혀지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답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뭐 국정조사가 되든 뭐가 되든 명명백백하게 사실 여부가 밝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로 요즘 인터넷에서 가장 찾기 쉬운 자료 중 하나가 양평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안에 김건희 여사 소유 땅을 지난다는 것으로 특혜 의혹이 있다는 점이고 최근 추가로 언급된 것이 현재의 변경 최종안에도 또 한 차례 수정안에도 남양평 IC를 예, 이게 그 여러 가지 그 합리성이나 이 전문성으로 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그것도 물론이고 지금 이 수정안을 보면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그 남양평 IC에서 한 1.8km 올라간 데에 이렇게 제시를 만들어서 붙는 거로 해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그곳에 특정인의 지금 토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연인지 뭐 의도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그다음에 왜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문제까지 이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은 이 사업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많고요. 이쪽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로서 상당히 안타깝고 빨리 이 문제가 진상이 규명이 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원안대로 추진되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저와 우리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입니다.